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용접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세다에서 출시한 MIG-200MDP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용접기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제품 아크 용접, 논가스 용접, 플라즈마 절단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 한 대로 할 수가 있는 국내 최초의 복합 용접기 겸 절단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제품이 그렇게 독특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각기 그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독특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써봤던 후기 위주로 각각의 성능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섞어놓은 기계들은 제각각의 기능이 100% 발휘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첫 번째로 아크 기능. 뭐 아크 기능이야 당연히 안 되는 기계들은 많이 없죠. 그렇죠? 근데 얘는 힘이 넘치더라고요. 다 건너뛰고 4파이 용접봉으로 바로 진행을 해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출력을 풀러놓고 지져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녹더라고요. 출력값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눌러붙 쌓여야 되는데 다 녹여버리듯이 이렇게 서르렁 내려가는 걸 보고 출력을 조금 낮춰서 해봤더니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4파이를 녹이는데 힘이 넘치다니. 올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작업을 해봤는데 용접은 당연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출력 제일 세게 했을 때 출력이 금방 했는데 출력을 50 정도 낮췄을 때 출력을 처음에 절반 수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용접이 제가 용접을 잘 못하잖아요. 그때 제가 하던 용접이 원래 이런 용접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출력값이 이 정도예요. 이게 절반 수준으로 내린 용접 출력값이거든요. 얘네 두 개는 너무 세네. 그러니까 기계가 출력값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초점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건데 카메라가. 이렇게. 오 그렇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용접 결과물 보자. 셋 다 엉망이긴 하지만 얘는 쌓여있는데 얘는 눌러붙어버렸죠. 요거 두 개는 힘이 너무 세다는 얘기거든요. 출력 절반인데 이 정도면 아크 용접기로는 손색이 아예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4파일을 풀로 다 녹여봤거든요. 그때도 출력값 특별히 튀는 거 없이 용접이 굉장히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가스 기능. 논가스 용접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간단하죠. 쉽게 용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나오는 논가스 용접기를 보면 간혹 해서 휴대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출력값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잘 녹이지는 못한다. 그냥 겉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들이 난다. 근데 얘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져봤을 때도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베이스판을 갖다 대고 용접을 했을 때도 두꺼운 모재죠. 6T 이상의 베이스판으로 용접을 했을 때도 잘 녹여서 들러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력 좋네. 좀 낮춰봐야 되겠다. 출력 좋은데요? 탔어. 자,
장갑 너무 앞에 갖다 대고 있어서 탔어. 이 뭐야 이게? 어, 내 장갑. 쌍거 끼기 잘했네. 조금만 더 올려서. 출력이 너무 센데요? 요즘 잘 되네. 여기다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출력이면 잠깐만 저 6mm나 9mm 베이스 한번 들고 와볼게요. 자, 요렇게 9mm 베이스 두 개를 겹쳐 놓고 용접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 좀 올려서 출력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올렸거든요. 근데도 출력값이 셉니다. 일단 태그는 나눴고 오, 잘 된다. 용접이 지금은 슬러지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굵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출력에서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듯한 굉장히 센 출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껍게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똥을 좀 떼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식질 않아가지고 씻고 나면 결과물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꼭지점에 괜히 용접했어. 긁을 때 빡세. 자, 굉장히 두껍게 용접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마터면 제 손가락도 용접할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플라즈마 절단 기능. 이 플라즈마 절단 기의 작동 방식은 접촉 방식의 컴프레셔로 불어내주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6mm의 베이스판이나 9mm의 베이스판 둘 다 절단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이게 접촉식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힘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빨리 절단되다 보니까 내가 지나간 속도가 절단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허공이 되게 되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적응되니까 쫙 자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고요. 바로 결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세 개 각각의 기능이 모두 좋다. 두 번째 장점, 스텐 용접까지도 가능하다. 농가스 용접기들이 출력값이 낮은 편들이기 때문에
스텐 용접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스텐 용접이 되는 기계도 나오긴 나왔는데 안 되는 기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는 스텐 용접도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장점, 휴대성.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본의 돈가스 용접기보다 조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장점, 금액. 이 제품이 4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아크 용접에 그냥 돈가스 용접에 스텐 돈가스 용접에 플라즈마 절단까지 되는 기계가 40만원대면 저는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크나 CO2 용접기 같은 경우가 20만원 중후반, 중반, 초반대도 있지만 보통은 중후반 정도 하죠. 플라즈마 절단기 30만원 넘어갑니다. 두 개 합쳐도 60만원이에요. 근데 한 대 합쳐놓은 제품이 40만원 후반대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점. 첫 번째, 출력값이 너무 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습관이 CO2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바닥에 붙이고 미는 편이거든요. 당기는 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출력값이 너무 세니까 제 습관대로 하다 보니 녹아버리더라고요. 이게 출력을 낮추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 써보니까 출력을 세게 해보고 얼마나 잘 녹나 하고 써봤거든요. 녹아버려. CO2 총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커버를 튼튼하게 만든다든지. 이게 내구성이. 두 번째 단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콤프레셔 방식으로 콤프레셔를 이동식으로 쓰시려면 들고 가셔야 되는 점이 단점이다. 하지만 4마력 같은 큰 콤프레셔가 아닌 2.5마력만 돼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두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기계 고정용으로 쓰려고요. 이 플라즈마 절단이 한 기계로 되다 보니까 공간 제약이 너무 줄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기계입니다.